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청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미래 계속 보고 계세요? 미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예계 대표 인공. 아, 뭐 자꾸 연예인들을 물어봐요. 남편분이 64년. 누군지 말 없이 간다. 근데 대표님 같이 사는 거 맞죠? 부부 맞죠? 네, 그렇죠. 인꼬부부 맞죠? 뭐 그렇게 소문이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에 나와 속사정은 모르죠. 뭐 갑방을 쓰는지 별거 좀. 대표님 이 둘은요 같은 지붕에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양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해면 하나가 달이든가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해를 하지? 그러니까 남자라서 남자라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나도 대장 너도 대장 내가 위 나. 나도 위 응. 네 권력이면 나도 권력 어 태양이 두 개 한 집에 양보가 안 되지 이글이글 타 죽지 타 죽어 아주 이 둘은 살 수 없는 부부를 갖다가 나한테 지금 인꼬부부라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왼수는 이런 왼수가 없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이 둘이 인꼬부부예요 그리고 지금 인꼬부부라 쳐도 이 남자도 활동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이 여자도 활동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어마무시한 활약들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지금 뭐 방송을 한다 하니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내야 되고 여자 또한 네가 질세라 내가 지겠냐 방송에 어마어마한 이름이 거론돼야 되는 사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재작년부터 시끄럽기 시작해서 재작년, 작년, 올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고 근데 둘 다 집에선 태양 맨날 싸울걸? 둘이 그럼 동합일구나 별로가 뭐해 못 살아요 어딜 봐서 둘이 잘 살아 암만 4살, 8살 차이 뭐 궁합단 보고 결혼한다지만 여자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이 구설 시비가 너무 많아서 집안이 시끄러울 날이 없고 조용할 날이 없고 여자가 시끄러워서 남자가 편하지를 않고 둘이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 서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이로서 도모를 한다면 합쳐지기만 잘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네가 나를 도울 수 있고 이렇기는 한데 누구 하나가는 희생을 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무조건 근데 지금은 둘 다 잘났다고 나도 태양이다 너도 태양이다 하는데 여자가 많이 찍어 누르는 편이지 여자가 강세 운으로는 의견도 안 맞아 말도 안 통해 그리고 여자가 너무 잘났어 배포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겉궁합은 좀 안 맞는 겉궁합도 엉망이지 엉망. 근데 여자로 봤을 때는 남편이 재혼이에요. 이 남자로 봤을 때는 애가 있는데 여자는 애가 없어요. 재혼이에요? 네? 재혼이에요? 남자분은 이재명군요. 여자분은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김치를 안 부인. 김건희여서요? 네. 아, 뭐 하는 거지? 이거 하지 말고 내보내지 마 진짜 그래 한 집에 태양이 두 개라 했잖아 아 왜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부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절대 될 수가 없어 테스트 하는 거지 아 오래간만에 이거 찍으라고 해놓고서는 아 이제 궁금해서 저분이 궁합이 합이 없던데 안 되지 절대 그러니까 내가 여당과 야당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태양이 두 개라고 하죠 네 태양이 두 개요 태양도 두 개인데 와 나 진짜 서로 그냥 안 맞아요? 이걸 말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씨 내가 아까 물어봤지 근데 여기는 애가 보이는데 여기는 애가 없어 어쩐지 이 나이 먹도록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일편단심으로 퇴임하실 때까지 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한 1년 반 만에 참여를 하고 아직 잘 놀리셨나요? 아니 선생님 실력 어디 아까 안 가셨나 봐 연금하죠? 아 태양 두 개가 나잖아 청담보살
네,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청담보살 많이 응원해주세요. 행복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